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을, 공약 아닌 공약을 내놨다가 사회 현실이 맞지 않는다는 둥, 또는 주변의 환경이 그렇지 않는다는 둥 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를 바꿨습니다. 요즘 그 한 번, 장터에 앉아있는 노인을 상대로 해서 손잡으면서 눈물도 질끔질끔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과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행위가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하는 행위인지, 속이려고 하는 행동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급하니까 공약이라고 치고 막내 뱉습니다. 이것도 국민을 위한 거, 저것도 국민을 위한 거. 이렇게 하면 국가가 잘 편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막 내뱉습니다. 지원자의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왜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라는, 비스마르크가 국민연금을 도입을 했느냐? 국민들이 내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살기에 급급하고 우선에 서기에 편해서 막 쓰고 나니 나중에 노인들이 삶이 엉망이 되더라.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각자의 돈을 좀 모았다가 나이가 들고 정년퇴직한 이후에 나이가 들면은 그때 사용하도록 해라. 뭐 국민연금 딴 거 있습니까? 강제적 죽입니다. 우리는 그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노인들이 힘듭니다. 노인들이 왜 힘드느냐 따지보면요, 다 내가 있는 돈을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탓할 게 아니라 노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무읍에듯이 단칼에 무읍에듯이 정리를 하겠다. 백에 백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술수입니다. 아마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아마 가슴에 꽁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쾌도 남아식으로 칼을 휘둘러 볼 거야. 그런데 우선에는 국민들의 표를 흡수해야 되니 가진 이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술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했습니까? 국민들과 수시로 대화하겠다 했습니까? 가족들이 비리는 엄단하겠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잘해줘라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공약 중에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K9이나 K2나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할 바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웃음 묻기는 꽃감이 달다고 사탕 발림으로 가진 요소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게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평등, 정의, 공정을 외치는 놈들 치고 정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외친 놈 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행복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등, 정의, 공정 자체가 확실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거기에 이제 더 이상 현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해서 네 돈 한 푼이라도 내봐라. 국가에서 지금 있는 보조금을 기정했다라고 신문에 야단했죠. 지 돈입니까?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거짓수에 속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거짓말인 줄 알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요소를 부린대도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급하니까 막 내뱉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돌과 옥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정신을 하는 놈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위임해준 권한을 행사하면서 우리 위에 군림하는 그 사람들을 또 뽑아줘야 된단 말입니까? 또 뽑으렵니까? 이재명 후보가 내뱉는 거짓말에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